그대 모르기에 그저 지나던 날들 우린 어떤 사랑을 했었나요? 이렇게 열심히 노래를 부르는데 사람들이 왜 나에게 관심과 돈을 한 푼도 주지 않는 걸까? 하... 집이나 가야겠다. 그때 모르기에 그저 지런한 날들 우린 어떤 사랑을 했었나요? 아, 이렇게 노래를 잘 부르는데 왜 사람들은 나한테 관심과 돈을 주지 않는 거지? 아, 오늘도 번 돈은 겨우 200원이 끝이야. 언젠가는 꼭 최고의 뮤지션이 되고 말 거야. 집도 이렇게 굳어가지고 말이야. 사랑을 했다. 우리가 만나 지금쯤 몸살 주원이 돼버렸네. 아무튼 오늘 200원밖에 못 벌었지만 열심히 하다 보면 사람들도 내 노력을 인정해 줄 거야. 아, 그럼 발 닦고 잠이나 자야겠다. 닦을 곳이 없네. 그냥 자야겠다. 거기서 모니터에 튀긴 취미 마르기도 전에 무슨 소리지? 분명 집 앞에서 들린 것 같은데. 어머, 뭐야 이건? 왜 이런 곳에 아기가 놓여 있는 거지? 어머, 불쌍해라. 누가 버렸나? 어쩌지? 이 아이를 내가 키우기엔. 어, 그래,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 이 아이를, 어? 아주 춤과 노래를 잘하는 집시로 만들어야겠네. 어? 그래서 관중들의 돈을 다 쓸어 담는 거야. 어? 내가 JYP가 돼보는 거야. 호호호, 반갑다, 아이야. 이젠 내가 너의 엄마다. 어? 너는 아주 아주 춤과 노래를 잘하게 될 것이고, 우리 부자가 될 거예요. 어허허, 나를 박진영이라 불러줘. 애기야, 울지 말고 들어오려. 오, 쭈쭈쭈 착하지. 자, 그래 애기야, 앞으로 너의 이름은 뭐가 좋을까? 그래, 여자이니까 그래, 이름 단미호로 하면 좋겠다. 그래, 너의 이름은 앞으로 단미호로 한다. 코앞인데, 어? 아직도 춤사위를 못 외우면 어떡하자는 거니? 아, 그때 길가에 퍼러진 너를 데려오는 게 아니었어. 내가 JYP가 될 줄 알았는데 쫄딱 망한 회사 사장이 된 기분이야. 어? 밤만 춤내는 아이인 줄 알았다면 그날도 얼어 죽던 말든지 놔뒀어야 됐는데. 어? 노래도 못해. 그렇다고 춤도 아무리 가르쳐도 키우질 못하니. 엄마, 잘못했어요. 진짜 춤 열심히 외울게요. 아, 꼭 1등 할게요. 그러니까 제발 저를 버리지 말아주세요, 어머니. 아, 춤 사이도 다 못 외운 너 같은 애가 도대체 어떻게 1등 한다는 거야? 말이 되는 소리를 하지 뭐. 오늘 춤 다 외울 때까지, 어? 밥도 없고 집에 들어오지도 마. 어? 가령 당장 나가서, 어? 다 외울 때까지 내 눈에 띄지 말도록 해! 엄마! 어머니! 말아주세요. 밥은 무섭단 말이야. 엄마, 저를 들여보내줘요. 제발요. 쉬어! 외울게요. 안 돼! 나도 춤을 잘 췄더라면 엄마한테 사랑받을 수 있었을 텐데. 광장에 가서 춤 연습이나 해야겠다. 어머니한테 또 쫓겨날라. 휴. 어? 포스터잖아. 11월 15일 청소년 무용대회. 그러고 보니까 이제 무용대회도 며칠 남지 않았네. 휴, 연습해야지. 엄마, 미니 띠드 먹어 사주세요. 띠드 먹어. 난 띠드 두 장. 오호, 이 아이들이 또 이 X네 다.
우리 자기는 뭘 먹었길래 이렇게 이뻐? 응? 귀여워 죽겠네. 우리 깍쟁이. 자, 신사숙녀 여러분. 세계적인 삐에로 바로 제가 오늘 여기서 특별한 공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그 공연 첫 번째 머리 돌리기. 무용 연습이 얼마 남지 않았어. 좀더 열심히 해야 돼. 좀 더. 한 번 더.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다시. 너 왜 집에 안 가고 있어? 나는 이순이야. 난 저기 앞에 앞 동네에서 오빠랑 같이 둘이서 살고 있어. 너 조만간 무용대회 참가할 거지? 아니야. 에이, 너 오늘 무용 연습하는 거 내가 다 봤는걸? 너 진짜 잘 추더라. 아니라고. 그냥 쳐본 것 뿐이야. 그러면 너가 내 무용을 보고 조언 좀 해줄 수 있어? 나 이번에 꼭 무용대회에서 1등 할 거거든. 나 1등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너가 내 무용 좀 봐주고 뭐가 문제인지 알려줘. 만약 내가 1등 하면 시상식에 너 꼭 너 이름 불러줄게. 알았지? 꼭 봐줘. 응? 응, 봐줘. 근데 너 이름 뭐야? 됐어. 이름 불러줄 필요도 없고. 그러지 말고. 그럼 나 일단 무용 끝나면 꼭 이름 알려줘. 일단 무용 일단 보여줄게. 따라와. 이리와. 여기서 보여줄게. 그러면은 바로 앞에 앉아주시고 너가 그럼 이제 그 시청자 해주면 돼. 내가 이제 무용하는 무대에서 무용하는 사람을 할게. 그러면 잘 부탁드립니다. 그럼 시작할게. 이순? 쟤는 왜 나보다 이렇게 잘 추는 거야? 이러다간 1등은커녕 무대에 서보지도 못할 거야. 왜 나는? 난 저렇게 춤을 추지 못하는 건데 왜? 너만 없어도 나는 무대 위에 설 수 있을 거야. 내 다리.